안녕하세요, 농호의 삼촌입니다. 18일 날요, 국내에 깜짝 놀랄 만한 그 기사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동물보호소에 유기견을 동물 사료로 사용했다는 거죠. 제주도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시 보호소입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 죽은 사체를 개들의 사체를 국산 사료 업체에다가 이게 원료로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4일 전에 기사인데, 어머니가 입원해 계셔서 제가 좀 지금 많은 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사도 지금 이렇게 전달을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남에 보호소 지하수 파주기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좀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셔가지고. 지금 또 어머니 가게를 제가 좀 잠시 봐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낮에는 저도 지금 병원에 다니고, 밤에는 또 어머니 가게를 봐줘야 되고, 또제 가게들은 가게들도 있는데, 사고 나서 챙기지도 못하고 있고, 문도 많이 닫았잖아요. 너무 복잡한데, 지금 요거는 좀꼭 전달해야 돼서 더 늦출 수가 없어서 전달을 합니다. 제주 동물보호센터, 그러니까 유기견 보호소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죽은 유기견의 사체를 직접 운반을 했다고 그래요. 사료 업체에다가 직접 운반해서 갖다 줬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요. 일단 제주도 지경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을 유기견들의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여진 것이 드러났다. 국내 사료 업체도 발칵 뒤집혔다. 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날 제주도 지경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무려 3,829마리, 이 3,829마리가 이 동물의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여졌다고 밝혀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호센터에 들어와 있는 유기견을요, 이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을 3,829마리를 이 동물 사료 원료로 썼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올해 1월 달부터 9월까지요. 자연산 유기견 숫자가 1,434마리랍니다. 1,434마리요. 그리고 안락사한 게 2,395마리랍니다. 안락사한 게 2,395마리.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안락사가 2,395마리고, 근데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유기견이 발생하냐? 여기도 저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1월 달부터 9월까지 자연산 게 1,434마리라는데, 아니, 자연사를, 어떻게 그 9개월 동안 자연사가 1,400마리가 넘는 개가 자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됩니까? 안락사도 9개월 동안 2,395마리라는 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숫자적으로도요. 일부러 새끼를 놓고 일부러 번식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부러 번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식용견 농장 있잖아요. 되게 대형화된 큰 식용견 농장이요. 뭐 수천 평에 직원들도 많고 그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식용견 농장. 거기에서 1년에 1,000마리 나오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1,000마리를 생산하기가. 근데 여기에 9개월 동안 1년 동안 1,000마리 생산하기 힘든데, 전문 번식 식용견 농장에서도, 이 자연사가 1,430 몇마리다. 안락사는 2,395마리다. 숫자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유기견 사체를 렌더링 처리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렌더링 처리가 뭐냐면요. 여기 찐다고 하죠. 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분쇄해가지고요. 고온 과압에서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렌더링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렌더링이. 그러니까 돼지 죽은 사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쇄기로 가는 데가 있고요. 갈아서 비료로 쓰는 데가 있고요. 또 갈아서 이 산성 있잖아요. 강한 산성에 넣어가지고 그름으로 쓰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스팀기에 넣고 아예 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절이 됩니다. 이게 고온 고압이 조절이 돼가지고 이게 바삭하게 튀기듯이 할 수도 있고요. 찌는 게 이제 좀 이렇게 바삭하게 부서질 정도로 비스켓처럼 그렇게 찔 수도 있습니다. 그 통돼지고기처럼 그런 식으로 익힐 수도 있고요. 근데 처리 방식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스팀으로 찌는 방식하고요. 분쇄하는 방식하고요.
근데 이게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도 살처분된 가축들을 랜더링 처리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랜더링 처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균을 확실하게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재활용하는 건 사실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게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재활용 업체에서는 이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도 쪘던 분쇄했던 게 재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거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먹이로 갈 것인가 이렇게 재활용 업체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활용 업체에서 이걸 이제 폐기물 업체로 등록을 해서 이거 이제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름으로 가기도 하고 뭐 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료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되는 게 지금 이 렌더링 처리된 것 자체가 그 개의 먹이로는 쓸 수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음식 폐기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오리라든지 닭은 사료로 재활용이 됩니다. 재활용이 되는데 또그 화장품 원료로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건 가능한데 이게 자기가 소비를 시키면 되는데 다시 판매를 한다는 거는 공급을 한다는 건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거는 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근데 지금 더 문제되는 게 이게 지금 조회 결과 이두 업체가 있는데 두 업체가 다 반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폐기물 업체하고 이게 반미사료 제조업체랑 같이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 반미사료가 뭐냐면요. 개 간식이에요. 개 간식. 그러면 이게 개를 죽여가지고 개 간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개 간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돈이 큰 돈이 되죠. 왜냐하면 폐기물로 돈을 받고 가지고 왔잖아요. 폐기물로 돈을 받고 가지고 왔는데 이걸 또 간식으로 만들어요. 개또 팔아요. 큰 돈이 되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개를 죽인다는 거, 죽여서 안락사에서 사료로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불법이에요, 당연히. 근데 그걸 개사료로 쓴다는 건더 불법이고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연산계도 있고 안락산계가 있다는데 안락사를 했는지도 몰라요. 안락사 주사를 놓고 안락사 후에 이게 스팀기에 찐 건지 살아있는지 찐 건지도 알수 없다고요. 스팀기에 넣고 쪄버리면 바로 바삭바삭하게 튀겨지는데 굳이 이걸 안락사하는 주사를 돈을 들여서 시간을 뺏겨서 죽여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했는가 안 했는가도 알수 없는 거라고 해요, 정확하게. 그 부분도 이거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산채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리수 자체가 안락사가 2,395마리라고. 근데 2,395마리를 안락사는 비용, 안락사는 시간, 안락사는 약물, 그런 수의사 비용을 다 들여서 생각해 보면, 그냥 렌더링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제가 뭐 목격을 했다거나, 뭐 제보를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사 자체가, 1,434마리가 자연사고 2,395마리가 안락사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숫자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런 짓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유기견 사체를 갖다 동물 사료로 썼다? 그더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 편법이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거를 폐기물에서 돈을 빼먹고요. 근데 이게 직영입니다, 직영. 제주도 직영보호센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계가 돼가지고 이 돈을 나눠먹게 했거나 뭔가 밀약이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폐기물 처리해서 비용 처리했고요. 이걸 또 단미 사료로 개 간식을 만들어서 또 영업적인 이익을 얻었고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또 그
고가의 간식을 사 먹였잖아요. 그게 유기견들의 사체다. 또 유기견들의 이 안락사한 게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간식으로 또 돈을 주고 사서 먹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먹은 개들은 또 괜찮겠냐고요. 아니, 개가 개를 먹어서 그게 괜찮겠냐고요, 그게. 이거는 지금 그 제주도에도 이게 직접 그 직원들이 그걸 갖다가 사료 회사까지 실어다 줬다 그래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했다는 거예요. 같이 짜고 했다는 것밖에는 다른 해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 정도의 말의 숫자가 나올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수 자체도 조작을 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지원금이라든지 정부의 사업비를 다 먹었다고 그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의 수 자체가. 우리가 여섯 번 돌려먹기를 하잖아요. 그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견 돌려먹기로 숫자 부풀려서 보상받고요. 숫자 부풀려서 안락사했다고 자연사했다고 해서 돈 받고요. 그거 가지고 또 폐기물업체에 폐기시켰다 해서 돈 받고요. 그걸 가지고 또 사료를 만들어가지고요. 또 돈을 남기고요. 이 네 가정 중에 모두 다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주시청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영센터니까. 거기다가 직접 배달까지 했다니까. 완제품 생산 빼고는 유통 빼고는 다 관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정치인들은 개입이 안 돼 있겠습니까? 진짜 그 직원만 개입이 돼 있겠습니까? 정치인이 없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소연이가 이번에 뭐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다는데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그 똑같은 사건이에요. 앞전에도 불법 안락사에다가 안락사한 개를 대학에 기증했다고 하는데 그냥 기증했겠습니까? 돈 안 받고 그냥 기증했겠어요? 안락사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안락사를 해서 대학에 기증을 해요. 그 동물 실험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안락사에서 동물 실험하게 기증을 한다고요. 안락사 못하게 하고 기증 못하게 해놓고 동물 실험 못하게 해놓고 자기가 박수현이가 지가 안락사에서 지가 기증을 해서 동물 실험을 하게끔 했다고요. 근데 벌금 50만원입니다. 그때도 수백 마리를 불법 안락사했고 또 지금도 수백 마리를 불법 안락사했잖아요. 근데 벌금 50만원이 말이 됩니까? 그때도 집행유예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정치권에 줄이 없고는 그게 가능할까요? 아, 대통령은 바뀌어도 대를 이어서 해먹는 게 동물보호단체라고 하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이야기겠습니까? 이 지금 단미사료업체, 폐기물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이 공개적으로 이름을 공개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사료에 이게 들어갔고 어느 개 간식이란 말이에요. 전국에 유통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 대형마트에 다 유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사 먹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료 업체인지 어느 간식 만드는 업체인지 그 폐기물 업체랑 그 단미사료 제조업체랑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마트에 가서 우리가 애견샵에서 가서 사먹는 모든 개 사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애견인들이 그걸 못 사먹여요. 간식 자체를. 그러면 시장이 죽어요. 시장이. 안 사먹이니까 불안해서. 그래도 사먹이는 사람 있잖아요. 간식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간식이 개죽을 사체로 만들었다는데 어떤 게 그건지도 모르고 지금 불안에 떨잖아요. 저도 제 개한테는 죽은 개 사체로 만든 간식을 먹이기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의삶도 다시 왔습니다. 금방 녹화를 다시 했는데 시작했는데 하도 화가 나가지고 다시 끄고 다시 하는 거예요. 제주도 지경동물보호센터에서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국내 사료 업체, 담배 사료 업체, 어느 업체인지 빨리, 하루빨리 공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천만 애견인들이, 2천만 반려견들이 이 고통에 시달립니다. 간식은 먹여야 되겠는데, 이뭐 어디 건지 모르니까 전국에 유통이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간식을 안 먹일 순 없고, 그것도 사 먹이려니까 불안하고. 빨리 업체를 공개를 해주세요. 그 원료가 어디 어디에 들어갔는지, 어느 단미 사료 회사에 들어갔는지 공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천만 애견을 대표해서 제가 촉구합니다. 빨리 좀 밝혀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나의 보호소 지금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으로 올리지 않고 댓글만 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돈이 많이 모이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지금 아직 한 150만 원 정도는 더 모여야 되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만 원이라도, 만 원의 행복, 우리 만 원이라도 많은 사람하고 나누면 더 많은 감동이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놔주겠다 이런 사람들 계신데도 조금 사양을 했어요. 그냥 우리 만 원씩 아니면 10만 원씩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한 분이 다 내는 건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오랫동안 이어갈 수가 없다, 이 사업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여러 명이 같이 감동을 나누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겨울 있다 보니까 좀 초조해졌어요. 그 방송을 보시면 후원 계좌가 있거든요. 그 계좌로 댓글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 창에 보면 있으니까, 뭐, 만 원도 좋고, 한만 원이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나는 만 원이 안 되는데 하시면, 뭐, 천 원도 좋아요. 천 원도 좋고, 감동을 같이 나누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꼭 10만 원 보내야 되겠다 하시면, 10만 원 보내셔도 됩니다.